또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를 체험을 했는데, 불완전한 육체를 체험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주관성을 못 벗어나고 있다. 네. 보름달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는 사람들. 이야, 희망찬란하다. 네. 응? 저 희망찬란 달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네. 똑같은 달인데 사업도 안 돼. 실현당해. 달도 처량하다. 네. 보름달인데 네. 처량한 달이냐 희망찬란 달이냐. 바로 각자가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네. 주관적인 해석을 놓고 마치 그것처럼 상대방 강요를 해요. 네. 왜 날씨가 이 모양이야. 뭐가 뒤틀리면 날씨 탓을 해요. 네. 그래서 불완전한 육체의 체험을 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그거를 불완전한 언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얼마나 우리가 곤경에 빠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우선 이런 문제 좀 알아야 돼요.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걸로 생각해 왔어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복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말했잖아. 그게 아니죠. 지금 그거 지금 문제가 많은 아까 아드바크라는 MIT 실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제한 그 의미에 제한된 걸 가지고 제대로 이해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5분 동안 하는 것도 뭐냐면 언어 생활을 잘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서 서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반복성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반복성이다. 주고받아야 돼요. 왕복선이 돼야 돼요. 옛날 호남에서는 단선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왕복선이 돼야 소통을 하죠.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또 직장에서 윗사람 밑에 사람에 교수가 학생들한테 주고받을 쌍방향이 돼야 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언적인 표현을 없애라. 네. 그 사람 좋잖아. 네. 나는 그렇게 보지만 너는 그렇게 안 볼 수 있지. 네. 나는 그게 바로 언어의 민주화라고 봐요. 나에게 그런 여유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껴. 오늘 참 날씨가 좋네. 나는 느끼지만 상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같이 상생하고 같이 더불어가는 그게 바로 언어의 민주화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속에서 거창한 민주화가 아니라 언어를 통한 민주화도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런 등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화를 이 탁구가 아니라 백으로 해라. 탁구는 핑퐁 아니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핑퐁 게임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한 게 금방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백으로는 세 번을 토스를 하잖아요. 넘어오면은 세 박자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구를 해라. 탁구를 하지 말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라. 그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그 개를 놓고 시험을 했는데 종을 땡땡 치고 먹이를 주고 종을 땡땡 치고 먹이를 주니까 먹이가 없어도 종만 치면 침을 질질 흘려요. 근데 우리 언어도 그냥 하게 되면 이놈이라 했다. 야 이놈이라 이놈아 하고 막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라. 고등동물로 갈수록 지연된 반응을 보인다. 핑퐁이 아니라 배구다.